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리티 가든입니다. 오래간만에 목소리를 들려드리네요. 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토요일 날, 또 농장 투어를 했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참새가 방앗간을 갔는데 그냥 올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한 박스 한아름 예쁜 다육이들을 들고 왔어요. 여름이라 좀 조심스럽기는 해도 뭐 지금 저는 베란다 밖에서도 또뭐 옥상에서도 거실 안에서도 거의 무르는 아이 없이 그냥 아주 건강하게 싱싱하게 아주 탱글탱글 잘 자라고 있어서 겁 없이 이렇게 데려왔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께 또 예쁜 아이들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감상하시면서 힐링하시라고 하나하나 가격과 이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짜자잔. 네, 하나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려 볼게요. 제품이에요. 예, 네, 야생 콜로라타인데요. 이게 좀 커요. 한 20cm 정도 되는 이런 화분에 야생 콜로라타인데요. 가격도 좀 세더라고요. 26,000원입니다. 야생 콜로라타. 네, 야생 콜로라타는 뭐 여름에는 잎에다가 또 많은 물을 머금고 있어서 물만 조심해 주시고 좀 햇빛 강한 햇빛 좀 피해 주시고 햇빛 좀 약한 햇빛이나 바람을 잘 통해 주시면 지금 이 상태로 아주 예쁘게 잘클 겁니다. 네, 야생 콜로라타 데려왔고요. 요것도 이제 창 종류겠죠? 백야예요. 저는 처음에는 이거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뭐 샴페인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핑크 샴페인이나 뭐 이런 샴페인 종류처럼 요 안에가 이렇게 가운데가 고리져 있어서 샴페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색깔이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백야는 이렇게 색깔이 샴페인은 좀 약간 요거보다 붉은색인데 이거는 좀 약간 보라색, 이렇게 검보라색이라 그럴까? 좀 약간 검은 보라색. 네, 계통, 그런 자주 계통? 뭐 그런 계통의 색깔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백야가 좀 핑크 샴페인보다는 가격이 세더라고요. 요것도 26,000원 줬습니다. 요거는 크기는 저거 야생 콜로라타보다는 약간 적은 듯한데 한 15cm? 저건 한 20cm. 네. 이것도 그래도 대품이에요. 백야 치고는. 네, 이거 26,000원 줬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창 종류인데요. 레드라고. 레드. 네, 이게 빨간색이 많이 있어서 그러나 레드라는 그런, 창은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래도 뭔가 조금 다르죠. 요거는 또 이렇게 여기 창 손톱 끝이 아주 날카롭고 도도해 보이고 요 손톱 끝들 중심으로 해서 바깥으로 네, 빨간색의 그런 아주 검붉은색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색의 물이 들어갔고 아주 매력적인 모습입니다. 이거 레드. 요거는 창치고는 가격이 좀 가성비가 괜찮아요. 10,000원 주고 데려왔습니다. 네, 예쁘죠? 그 다음에 당인을 데려올까 말까 하다가 요거는 좀 크기가 커서 한 2만 원 정도 주고 데려왔는데요. 옛날에 제가 한 6, 7천 원 정도 데려와갖고 정말 예쁘게 무지개색처럼 이렇게 아주 무지갯빛처럼 아주 예쁘게 키우다가 겨울에 약간 냉해를 조금 입어가지고 아이가 아주 조그매졌거든요. 죽진 않았는데. 그래서 요게 당인은 키울 때 조심해야 될게 이게 실내에서는 이게 입마른 현상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또 냉해,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조금 예민한 아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만 입마른 현상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입마른 현상이 있을 때는 바람을 좀잘 통해 주시고 좀 가끔 물로 스프레이를 수분을 좀 충분히 네, 해 주시고 겨울에는 실내에다가 좀 따스한 곳에 두면서 가끔 이제 햇빛도 보여 주시고 바람도 통해 주시면 아주 이쁘게 잘 크는 아이입니다. 여기 당인금 요번에는 냉해 같은 거안 입히고 성공적으로 키워보려고 아주 예쁜 아이를 데려왔어요. 이것도 굉장히 커요. 한 이것도 1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화분 크기가 예쁩니다. 이게 빨갛게 물들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직은 물이 안 들었지만 예, 우리 저희 집 옥상에서 예쁘게 물을 들이면서 예쁘게 키워보겠습니다. 이거는 16,000원 줬네요. 레몬 앤 라임. 예, 이거는
레몬앤라임은 뭐좀다 빛이 풀이되나 뭐 둥근 빛이 풀이되나 레몬로즈 뭐 이런 것들이랑 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레몬앤라임이라고 하네요. 근데 좀 이제 빛이 풀이되나 이런 것보다는 약간 잎이 적고 요것도 이제 물이 들면 이렇게 노랗게 예, 그렇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예, 이 아이도 잎에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갖고 웃자람 현상이 웃자람이 심하니까 햇빛을 좋아하고 바람 잘 통해주고 예, 물은 좀 주의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약간 잎이 쭈글거리고 물렁물렁할 때 그때 물을 좀 흠뻑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좀 물을 주의해주시고요. 짜자잔. 요거는 제가 있는 거예요. 나나 후쿠민이 집에 있는데, 집에는 제가 이렇게 목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아주 얼굴이 새까만한 아이들만 있는데, 지금 요거는 좀 얼굴이 크죠? 아직 목대가 형성이 되지 않았지만, 군생으로 아주 예쁜 그런 수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또 탐이 나서 데려왔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얼굴이 일곱 개. 네, 얼굴도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기 이제 꽃대도 형성을 하고 있네요. 네, 이것도 예쁘게 물이 들면 더욱더 예뻐질 것 같습니다. 아직은 농장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지 않는 거 보면은 햇빛을 좀 주의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장마비도 조심해야 되지만, 강한 햇빛도 조심을 해줘서 차광을 한50% 정도 해주고, 햇빛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살살 요 아이들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아파하면 안 되니까요. 살살 50% 차각막을 해주면서 살살 조금씩 예쁘게 달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름에는 달군다기보다는 좀요 색깔을 유지를 하면서 물르지 않고 요 아이들이 이렇게 메마르지 않고 예쁘고 건강하게 잘 크기만 바라면 그게 네, 제일 짱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네, 요거는 8,000원 줬습니다. 사막의 별. 사막의 별이에요. 요즘에 저희가 좀 구독자가 없어갖고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할 예정인데요. 네, 앞으로 기대해 주세요. 5만 명을 향한 이벤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사막의 별 8,000원 주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게 온슬로우하고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요게 이렇게 금이 조금씩 섞여 있잖아요. 이렇게 색깔이 조금 다르잖아요. 약간 금이 섞여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게 온슬로우 금이라고 하네요. 네, 요거는 8,000원 주고 데려왔습니다. 장미 문양의 형으로 아주 예쁘고 튼실하고, 네, 튼실하게 생겼어요. 요거는 이제 금을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려면은 좀 햇빛에, 반 햇빛에, 이렇게 차광을 해준 햇빛에 살살 달구면 더 금이 더 예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또 화상을 입으면 안 되니까 너무 강한 햇빛은 피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요것도 잎에 물을 많이 머금고 있으니까 물을 좀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여름에는. 예, 그리고 이제 잎이 좀 말랑말랑할 때는 한30% 정도만 위에다가 상면으로 살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개마옥인데요. 제가 개마옥이, 요거는 6,000원 주고 데려왔어요. 개마옥을 벌써부터 사고 싶었는데 가격이 너무 세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직 못 데려왔는데 저도 이렇게 조그만 아이를 한번 데려와 봤습니다. 데려와 보고, 이거는 크게 무리는 없을 듯 해요. 제가 아미산을 키우고 있는데, 이거는 뭐, 햇볕에 안 키워도 되고, 그냥 방그늘에 키워도 아주 잘 자라는 아이이기 때문에, 아미산하고 비슷하게 키우면 될것 같습니다. 그거 키워보다가 잘 키워지면 또 대품 개마옥을 데려와서 한번 키워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6,000원 줬어요. 마지막으로, 네, 이거 가격이 너무 가성비가 좋아갖고 제가 데려왔는데요. 이거 립토스예요. 립토스가 지금 9개가 있는데 요게 10,000원이더라고요. 참 가격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색깔도 이렇게 립토스 색깔도 갖가지로 돼 있고 색깔이 갖가지 뭐 9가지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위 모양의 돌 모양의 그런 립토스 네, 매력적인 아이죠. 저는 립토스가 지금 잘 되다가도 꼭 여름 되면은 참 가버리는 성향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는 립토스를 좀 물을 많이 안 주고 이렇게 그냥 이거는 너무 물을 많이 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얘도 이 안에 물을 많이 머금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리터스도 물을 많이 안 주고, 네, 살살살 물고파 할 때, 요 겉면이 좀 쭈글거릴 때쯤에서 물을 살살 주면서, 네, 예쁘게 잘 키워봐야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크게 키우는 것보단 이렇게 쬐그맣게 키우는 게 예쁜 것 같아요, 립토스. 네, 그래서 요거 립토스는 10,000원 주고 데려왔고요. 가성비 너무 짱이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를 데려왔냐면, 크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립토스 10,000원, 온슬로우 금 8,000원, 네, 야생 콜로라타, 요거는 26,000원 줬고요. 네, 이거 레드는 10,000원 줬습니다. 창 레드죠? 창이죠? 네, 요거는 개마옥은 6,000원 줬고요. 사막의 별 8,000원 줬습니다. 네, 요거는 나나 후쿠미니 네, 10,000원 줬고요. 레몬 앤 라임 16,000원 줬습니다. 네, 예쁘죠? 네, 당인 금입니다. 네, 요거는 백야예요. 샴페인하고 많이 닮은 아이인데 샴페인보다는 가격이 좀 세면서 샴페인보다 오히려 이제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매력적이고 예뻐서 그런지 가격도 좀 세더라고요. 26,000원, 당연 2만 원. 이렇게 해서 제가 예쁜 아이들을 좀 데려와 봤고요. 네, 조만간에 제가 5만 명을 향한 이벤트, 나눔 이벤트, 네, 한번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